여러분, 제가 18시간 공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미처의 공부다 책에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제가 18시간 공부했던 그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학생들이 그걸로 되게 많이 자극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하고 계신 진짜 너무 많아요. 뭐냐? 제가, 저도 그렇지만, 18시간 공부 그 이야기가 매일 18시간 동안을 매일매일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책안 읽어보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 영상도 제대로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못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하루 18시간씩을 합니까? 그안 된다니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공부는 마라톤, 그냥 주구장창 계속 쉬지 않고 뛰는 이런 게 아니에요. 단거리 달리기를 여러 번 나눠서 한다는 거라고요. 할땐 진짜 엄청나게 미친 듯이 이거 하고, 쉴 때는 얘가 진짜 인간인가, 시체인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풀어져가지고 쉬고요. 할땐 정말 빡세게 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몸에 배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사회 나가서 업무도 그렇고, 회사 생활도 그렇고, 이렇게 하셔야 되네요. 공부도 마찬가지.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업무 습관으로 다 이어져요. 어떤 사회 나가서 업무하신 것도요, 진짜 낮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정말 빡세게 집중해서 하면은 야근 안 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에서 업무하는 스타일을 보면요, 이게 일하는 건지 잡담 좀 하다가 컵차한잔 마셨다가, 그리고 또 야근합니다.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와요. 주말에도 나와가지고 그냥 뭐 어영부영 하다가 그렇게 보는 시간이 진짜 많습니다. 심지어 대기업 다니는 제 친구들이 이야기, 제가 대기업을 다니진 않았지만 제 동기들, 뭐 대학 동기들 다 그런 데 다니고 있죠. 얘기 들어보면요, 그냥 나와요 이 사람들이. 그냥 눈치 보니까 나오고, 상사가 이제 퇴근 안 하니까 뭐 나오고, 상사가 나오면 밑에 다 나와야 되죠. 맞아, 일 진짜 잘하는 사람 야근 안 한다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할때 진짜 빡세게 공부하잖아요. 잠안 줄여도 된다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18시간 동안 계속하면 능률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저는 18시간 공부를, 이걸 왜, 어떤 식으로 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냐면요, 여러분들 진짜 까놓고 여러분들 중에 하루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날 하루만큼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열심히 살았다, 단 하루라도. 그런 적은 우리 없거든.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는데, 단 하루라도 정말 후회 없이, 진짜 내가 모든 애들 다 쏟아부어가지고 진짜 기절할 정도로, 내 꿈을 위해서 정말이지 이 나라로만큼은, 공부가 아니어도 돼 어떤 분야든, 내 진짜 노력을 했다, 이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이 채팅창에 거의 없을걸요? 정말 모든 걸다 쏟아냈다, 내 에너지를 진짜 접목되니까 다 짜내가지고 진짜 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공부는 더더욱이 없을 거예요. 이래 본 적이 없잖아. 아니, 하루라도 진짜 최선을 다해보자는 의미예요, 18시간이. 매일 18시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이렇게 한계를 깨보잖아요? 내가 18시간 했어. 그럼 여러분 3시간 왜 못합니까? 내가 정말, 뭐예요? 저 에베레스트 산 올라갔다 왔어. 그러면 한라산? 왜못 올라가? 한라산, 그냥 언덕이야. 그냥 귀엽게 생겼네. 가운데 구멍도 있어요. 이거 왜못 올라가? 어? 봐봐, 작년 겨울방학 뿌듯했다. 이게 엄청난 뿌듯함과 자신감, 그리고 하루가 진짜 길다는 거, 하루에 정말 많은 것도 할수 있고, 이런 걸 깨달아 보라는 뜻이지, 이걸 매일 18시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할때 하고 쉴때 쉬라는 거. 그것만 잘 돼도요, 여러분들 진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할때 하고 쉴때 쉬세요. 쉬어도 됩니다. 편하게 쉬세요. 또 게임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눈을 씌워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공부할 때 눈을 여러분 쉬지 않죠. 계속 봅니다. 강의 들을 때도 컴퓨터 앞에서 계속 보고요. 눈이 필요하면요, 몸이 다 피곤해요. 최소한, 아까 뭐 45분 공부하고 10분씩 5분, 10분 쉬어도 돼요. 마음 놓고 쉬어도. 대신에 45분 공부할 때는 정말이지, 이걸 보고 진짜 종이가 막, 레이저를 막 쏘면서, 아, 이게 찢어질 것 같다. 저렇게 펜 들고 공부하다가 진짜 책을 진짜 뚫고, 책상을 뚫고 진짜 땅바닥을 파겠다, 볼펜으로. 이 정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또 언제 바로 이어지냐? 시험 기간에. 시험 볼때 어떻게 해요? 시험 볼 때야말로 진짜 단거리 달리기죠.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딱 정해놓고 그때 모든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공부할 때 어영부영 한 운동만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시험 볼때 정말 집중하는 어려워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 훈련도 하는 거예요. 시험 잘본 훈련.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아이유 수학 진도 장기화 벡터까지 나갔다고요. 그만 좀 물어봐요. 잘할 수 있어요. 오빠가 있잖아요. 뭐가 무서워요? 미안합니다.